السؤال الثالث، إذا يمكنك أن تدعو شخص واحد من عشاء ليوم واحد فقط، ماذا سوف تفعل من أجله أو من أجلها؟갑작스런 질문이라 뭘 해야 될까? 아, 그거지. 만약에 한 분과 1대1을 해야 된다면 제가 이곳에 와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숙이라고 하나요? 숙? 네. 숙? 숙? 예예예 예예 네 맞아요? 예 맞아요 네. 화내는 줄 알았고 숙을 갔는데 거기서 굉장히 예쁜 기념품을 팔더라고요. 샌드아트라고 하나요? 그 모래로 그림을 그려서 색깔별로 되어 있는 그 병 안에 담긴 그 물건을 봤는데 거기에 그 각자 이름도 새길 수가 있더라고요. 전 부모님 선물을 샀는데 그거를 제가 직접 그려서 선물로 드리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.